하지만 나라 밖에선 북한은 여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지 못해 올림픽 참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등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 각국 올림픽위원회 NOC에 선수단 참가 절차 등의 정보를 공지하며 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6개 NOC 중 북한만 정보에서 배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엑스트라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안내하고 티켓 등 각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시스템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티켓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하는 일정과 절차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되어야. 북한은 지난해 9월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NOC는 조만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도 지난달 IOC와의 회의 당시 북측의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IOC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만큼 IOC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